이분은 건드는 게 아닌데. 저 건들면 안 된다는 거 좋았어요. 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건. 어우, 이걸. 아, 이거는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 위인 같은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기는 할게요. 드세요. 자, 혹시 이분 아세요? 누구예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아닙니까? 최고죠, 최고죠. 좋은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최고예요. 근데 맞아요.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땀나요? 지금 나 땀나요? 아, 유재석 손님 나오시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알바네, 이게. 무조건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무조건 따라가야지, 이거. 자, 너무 아름. 엄마다. 엄마야? 자, 너무 아름. 엄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래요. 엄마, 어, 닮았네요.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아, 효자구나. 효자야. 엄청 효자네. 너무 엄마 같아. 너무 엄마 같아요? 우리 엄마는 원래 다시 해봤어. 자, 일단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죠? 맞아요. 너무 예뻐.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 맞아요. 이야. 이야. 너무 잘생겼죠? 지혜야, 잘생겼어요? 솔직히 아빠가 잘생겼어요? 여기 사진 있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죠? 맞아요. 네. 근데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사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안 되죠. 아, 이거 아주 이거 만족해. 국물로서 너무 만족했어. 진짜 낯선 사람이라도 안 따라갈 자신 있어요? 네.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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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낯선 사람 뭐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말로만 교육을 하는 거랑 저희 그 태동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 상황? 네,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실험 카메라처럼. 아이야, 아자. 신났다 지금. 써버린 거 없어. 왔다. 안녕. 아, 이분인가요? 근데 결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유혹했을 때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강아지, 초콜릿. 초콜릿. 사탕.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잘 버텨내야 될 텐데요. 세상 모두가 친구라고 생각. 그래서 위험해.
삼촌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 물어볼라 그러는데 태혁은 집이 어디예요? 송도예요. 네? 송도예요? 삼촌도 그 근처에 살아요. 네, 똑같네요. 우리 집 어디예요? 우리 집 똑같네요. 아, 잠시만요. 우리 집 똑같네요. 그것도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채윤이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홍인규, 아빠 이현주 이름 다 얘기해. 다 얘기해. 근데 이제 전화번호 주르르르 외우고 이러면은 자, 밥 안 먹었으면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까? 어? 네. 맛있는 거 사줄까? 네. 맛있는 거 사줄까? 네. 아이고, 안 되는데. 여기도 네. 어? 맛있는 거 사줄까? 네. 안 된다고 배웠잖아. 안 된다고 배웠잖아. 왜요? 와, 역시 진짜. 아니야, 삼촌은 태혁이 엄마하고도 되게 친하고 여기 사범님하고도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네?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네? 무슨 사람? 태혁아. 친한 사람, 친구. 이름 알아? 친구. 네. 태혁아, 이름 친한 사람, 알아? 친구. 이름 알아? 친구. 네. 이름 알아? 삼촌. 삼촌이야. 삼촌? 삼촌. 두께쯤은. 레오 아빠하고도 친하고 서희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되게 친한 삼촌이야. 이렇게? 네. 알았는데. 알았어. 다시 해보자 그러면. 자, 넣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넣어보세요. 레오, 오케이. 잘한다. 자, 잘한다. 서희의 마음을 열었어. 이미 아이들이 안전장치를 푼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삼촌이랑 자, 삼촌이랑 나가서 맛있는 과자 먹을 사람. 맛있는 과자 먹을 사람. 여기 삼촌이랑 배웠잖아요. 무슨 사람 따라가지 않기 이렇게. 우와. 그렇구나. 태혁이는 가봐요. 자, 그러면은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 자, 지금 던졌어.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 저요.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 저요. 아, 그러면 삼촌도 장난감 좋아하는데 장난감 사러 갈까요? 장난감 엄청 큰 거 살 수 있는데. 장난감 엄청 큰 거 살 수 있는데. 태혁아. 삼촌이 나가서 헬로 오, 스카이 큰 거. 헬로 스카이 큰 거. 큰 거. 큰 거. 스카이 보여주세요. 스카이 보여주세요. 스카이 보여주세요. 저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똑같은 거. 헬로 헬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스카이. 갑시다. 헬로 바로 갑시다. 아니, 따가. 어머, 어머, 쟤 따라 나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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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따라 나갔어. 어머. 레오도 따라 갔어요. 둘 데리고 나왔어. 레오야, 레오야. 우리는 안 갈까? 가실래 어떤 거예요? 여기. 서희는 안 가요? 아, 좀 여기. 서희도 되게 이쁜 고민녀 살 수 있는데. 고민녀 사러 갈까, 서희? 가자. 삼촌처럼 마스크하고. 저 근데 그냥. 레오 안 갈 거예요? 전 아빠한테 말했고. 레오 안 가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런 거. 제가 안 가르쳤죠. 그러면은 태혁이 갈 거예요? 네. 가자, 그러면. 가면은요, 장난감 되게 큰 거 되게 많아요. 아니, 우리 태혁이 이렇게 무방비로 끌려 나가나요? 태혁이 너무 착하고 사회적이고. 어머, 근데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나 뭐, 막 현기증 나, 이게. 실제 상황이 뭐야? 어우, 직한 거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훅 따라갔지?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머 지금 너무 됐어. 뽑기 갈까? 네. 뽑기 갈까요? 네. 와, 뭐 뽑아볼 거예요? 아니 뽑기. 아, 가보자. 뽑기. 어떤 거 뽑아볼 거예요? 레오야 우리 이모들한테 말할까? 한 명 오면 딱 말하자. 아저씨가 태혁이 데려갔어요. 태혁이 데려갔다고? 네. 이거 한번 해볼까? 좋아요. 내가 차는 거예요? 뚫려. 어, 나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왜?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따라 내려갔어. 누나 같이 가자. 어? 가자, 가자. 아씨,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아니 이게 맨 처음에 교육할 땐 그냥 그냥 교육인가 보다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그리고 따라 내려가니까 너무 그치, 그치, 나 그치. 지금 완전 가슴 철컥했어. 들려보세요. 아! 뭐가 나오나 볼까? 누가 보면 아빠랑 아들 같은데 지금? 나왔다. 간돌이. 어 나왔다. 태혁아. 엄마 왔다! 태혁아! 어, 나왔다! 태혁아! 엄마 왔다! 태혁아! 이 아저씨 누구야, 태혁아? 아저씨 친구! 엄마 친구! 엄마 모르는 아저씨인데? 엄마 친구 아닌데? 엄마 친구 아닌데? 엄마 친구야!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아니야, 아저씨 누구세요? 아니야! 삼촌이 저 모르는 삼촌 아직도 엄마 친구 같아? 친구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지? 응. 다음부터는 엄마 없을 때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응? 그렇게 할 수 있지? 약속, 어, 약속. 태혁이 너무 사랑하는데 걱정했잖아, 약속. 아, 이게 지금 실험 카메라가 아니고 현실이었으면 정말 다리에 힘도 풀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친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사낸 거예요. 그래서 아 얘한테도 뭔가 아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줄 때가 됐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자, 빨리 찾다. 세세. 야. 저이.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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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다.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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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관장님이나 사범님 안 계세요? 네. 아, 아유, 잠깐 들으려고 했는데 사범님이. 어? 아, 네가 초윤이구나. 어? 아, 네가 초윤이구나. 안녕. 오늘 아, 위가 로운이구나. 누구야? 지혜. 지혜, 지혜. 안녕. 지혜 오빠가 있었어. 아, 친구가 마스크 선물해줬어. 아, 친구가 마스크 선물해줬어요? 완전 지금 부러졌는데. 거의 산타크루스로 알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갈 것 같은데? 다 따라갈 것 같아, 지금. 지혜이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기. 고기? 장난감은? 슈퍼맨 장난감. 아 슈퍼맨 장난감? 수인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채윤이? 젤리, 호로, 수인이 요 세 개 안에서 만약에 타깃이 딱 말을 했다면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수인이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채윤이? 지금 채윤이 눈이 활짝 떴는데? 수인이랑 슈퍼맨 둘 다 좋아해요. 아 수인이하고 슈퍼맨 좋아해요? 안 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혜는 과자 좋아해요? 장난감 좋아해요? 과자. 시크릿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시크릿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검은색 헬멧에 시크릿 같은 거 엄청 많이 좋아해요. 시크릿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우리 집에 그 경찰차가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하차하면 앰뷸런스예요? 그... 자, 삼촌이 그러면은 채윤이하고 지혜하고 로운이하고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채윤이하고 스크릿하고 로운이가 좋아하는 경찰차 그런 거 사 나갈까? 로운이가 좋아하는 경찰차 그런 거 사 나갈까? 어때요? 나쁜 사람이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삼촌은 나쁜 사람이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나쁜 사람이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삼촌은 지혜 엄마 아빠하고 사범님하고 관장님하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범님하고 관장님하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삼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죠. 삼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죠. 아우, 남의 애 같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에요. 삼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죠. 근데 좀. 갈까요? 좀. 나갈까? 나가서 큰 이사를 나가서 큰 이사를 스크립하고 갈까? 네. 자, 갑시다. 네. 가자. 오, 지혜야. 지혜야. 맞네. 그렇게 해맞게 내 그럼 없어. 아니, 지혜야. 그러니까 이론이랑 다른 거라고. 이 이론이랑 다른 거라고. 채윤이 손 났어, 지금. 채윤이가 손을 확 빼버렸어요, 같이 가자니까. 가자! 가자! 하나 가자! 아, 그래 안 하고? 하나 가자! 아, 그래 안 하고? 어? 오? 채윤이 아까 배운 대로. 아, 채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오, 오, 오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어이구야. 어, 아까 울라고 그랬잖아요. 어, 배운 대로 그래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아, 엄마, 엄마 금방 온대요. 왜요? 가자. 아, 채윤이 지금 잠깐 금방 온대. 눈치 채야 돼, 지혜 눈치 채야 돼. 안 돼, 지혜야 가면 안 돼. 눈치 채야 돼, 이제. 로운이도 안 로운이 안 간다면서요? 어, 뭐야? 삼촌이랑 같이 가자. 자. 그 채윤이 울어서. 마스크 하나. 간 거예요, 지혜야? 네, 갔어. 갔어. 갔어요, 그날 갔어요. 지혜는 진짜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안 따라와. 지혜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맞아, 로운이가. 갑시다. 갔어. 갔어요, 그날 갔어요. 아, 로운이하고 지혜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부터가 잘못. 아, 맞아, 맞아. 일단은 맞아. 저희가 가서 형 한번 아래 가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채윤이한테 가서 네. 물어볼게요. 어우. 어, 채윤아. 어, 지혜가. 어. 왜?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 어디 갔어? 재모님 같이 갔어. 채윤이 울었어? 왜 울었어 아까? 안 가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 나쁜 사람 데리고 가려고 했구나. 아, 안 가려고. 아, 좀 맞네 그러면. 네. 아, 아까 배운 게 맞네요 우리 사모님이 알려준 대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 이게 보여준 것 같아요 시윤이가. 나 뽑기 할래. 아, 뽑기 할 거야? 일단은 뽑기, 뽑기 먼저 해볼까? 뽑기 하고 그러면 강력 없어요. 다 멘붕이야, 지금. 너무 예상 밖에. 당연히, 아... 당연히 안 갈 줄 알았는데. 나도. 어, 나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지혜야. 로운아. 어? 로운아, 아빠 이 아저씨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아빠는. 이분. 착한 사람이야? 이거 챙겼어. 선물 사줘서 착한 사람이야? 이번에 제일 느꼈던 거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빠, 엄마의 생각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했고
이제 절대로 아이를 혼자 어디 두거나 로운아 여기서 어디서 움직이지 마 아빠 금방 올게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좀 더 커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이 아이의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고 진짜 좀 크게 반성도 많이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걸 교육을 함으로써 약간 예방주사 맞는다는 느낌으로 다음번에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져도 지혜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 좀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